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한국사 김종우입니다. 여러분한테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공단기 홈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 13일 남았네요. 이 사람 누구예요? 아 너무 느끼하게 생겼네. 그쵸? 김종우입니다. 여러분 접니다. 저 아 사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빨 좀 가려야지 뻐덕니 너무 나와가지고 조금 그러긴 합니다.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간만에 무료 특강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무료 특강 기다리신 분도 있죠? 뭐 있겠죠 여러분. 무료 특강 25년 대비 김종우 한국사 도깨 한국사 근현대사. 내가 무료 특강 뭐 할까 고민했는데 제 수업 듣고 있는 SJ라고 있는데 그분이 연도 특강 좀 해달라. 그분이 올지는 모르게 안 오면 집까지 쫓아갈 건데 그분이 연도 특강 해달라고 해서 아 연도 특강이 좋을까 해서 또 한 두 명한테 더 물어봤는데 아 다 연도 특강 그냥 연도니까 연도 특강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연도 특강을 이번에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연도 특강 아시죠? 바로 바로 김종우 연도 특강 하우죠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날 개강합니다. 근데 아침이 아니에요. 저녁입니다. 왜 이 시간에 했냐 저도 몰라요. 이거 공단기에서 시간이 이때 한다고 해서 저녁에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 하고 오후는 정규 시간이 있을 거니까 이 시간에 했는데 뭐 정규 시간에 해도 내 수업 그렇게 많이 안 올 거라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이니까 공단기 수험생이 들어도 되고 모두공 수강생이 들어도 됩니다. 아무나 와도 돼요. 아무나 와도 되니까 여러분 와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프린트 줍니다. 참석 혜택 없네요. 김종우와 사진과 김종우 사인이 여러분 혜택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안 올라나? 오시면 저하고 사인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있다. 그쵸? 아우 너무 기대가 크네요. 오케이. 그리고 특강 대상자는 공무원 수험생인데 뭐 아니어도 그냥 안전만 입고 싶다 그래도 와도 됩니다. 수험생이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1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오셔야 돼. 안 오면 아 나 진짜 5명이면 나 어떡하지? 나 울 것 같은데? 지금 3명만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이 와야 합니다. 와야지 10명이 넘을 수 있어요. 200명 말도 안 됩니다. 200명 모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200명 모일 리가 없고 이거 듣는 여러분이 유일하게 올 수 있으니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근현대사 연도특강 그렇죠? 쉽고 확실하게 재밌게 저 연도특강 암기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을 거예요. 좀 제가 준비 많이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꼭 들어주세요. 2주 수요일마다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할 거야. 두 번 알겠죠? 수수 이렇게 두 번 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여섯 강 찍을 겁니다. 도깨한국사 핵심 암기 팁을 통해 근현대사 연도를 정리. 이것만 암기해도 제가 볼 때는 근현대사 파트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요즘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암기 팁을 통해서 근현대사 완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와도 돼요. 프린트 제공할 거니까. 근데 웬만해서는 필기노트 갖고 오세요. 필기노트 갖고 오면 뒤에 그 연도 있거든요. 그냥 오기도 돼. 볼펜만 들고 와. 볼펜만. 그럼 내가 프린트 줄게요. 아시겠죠? 아! 몇 분이나 만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론이 너무 없으면 제가 그 믹스커피 타져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왠지 느낌. 그때 집에서 믹스커피를 제가 좀 갖고 오겠습니다. 종이컵하고. 공단기에 보니까 정수기 있더라고요. 선생님 커피 사주세요. 그지예요. 아무튼 제가 믹스커피를 갖고 올 테니까 믹스커피 먹으면서 우리 저하고 사진 찍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강의합니다.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강의할 거니까 그리고 다음엔 폐강시켜 주겠죠 거기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오면 강의한다. 여러분이 와야 돼요. 와야지 강의를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8월 21일 날 만나 뵙도록 하죠. 무료 특강입니다. 아마 9월 달에 정규 강의도 할 것 같아요. 9월 달 정규 강의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은 자신감! 와야 돼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하나 둘 셋 꼭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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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다. 정말 불안하다. 아무튼 하오! 21일날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